자, 그래서 보케블러리 테스트 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내가 나중에 다시 또볼 거야. 이 똥강아지 똑같은 문제 또 틀고 혼나. 어? 정신 똑띠 차리고 보세요. 먼저 보케블러리.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래서 문항 순서 셔플. 오케이. 그래서 스티브가 비영리 단체에서 일한다. 스티브가 웍스한다. 어디에서? At, 뭐예요? non 하고 프로 fit 해야 되겠죠. non-profit organization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사이에 대시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계속해서 얘왜 옆쪽에 띠가 있어? 야, 너왜 거기 있냐? 표정 잘 보이죠? 누가 뭐 했다? We, my family가 decided 했다. 뭐 decided는 want처럼 뭐뭐 하는 것. 동사를 목적으로 가지고 싶을 땐 to 부정사만 좋아하죠. 그래서 결정했는데 homeless dog을. 오케이, 그래서 뭐예요? adopt죠. adopt하고 adapt하고는 이거는 적응하다기 때문에 안 된다 했어요. 입양하다, adopt. 그 외에도 adopt가 입양하다라는 뜻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 돼. 나중에 이제 이게 고등부 단어거든요. 이 obligation, indispensable. 이 중에 나는 이 단어를 안다. 하나는 알아야지. indispensable, extensive, priority, obscure, comprehensive, consent, contingency, confidential, inevitable. 아는 단어 하나는 있어야지. 옵션을 알죠. 옵션. 그쵸? 오케이. 이것도 알지 않냐? necessity, imperative는 모르겠고, imperious, urgent, crucial.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한 1년 뒤에 외워야 될 단어들의 수준이야. requirement 맞습니까? 그러니까 저거 다 어떻게 해? 이름 다다 못해요. 이거 어떻게 다 합니까? 한번 보고 아는 사람이 어딨어? 그러니까 7번, 8번 봐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단어 공부 제발 게을리하지 마세요. 제발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짝지어진 단어의 관계가 나머지 뭐 analogies는 아니고 참 비슷한 거. 뭔가 create, creative, differ, difference, translate, translation, deliver, delivery, protect, protection인데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1번이 답인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오케이, create 동사죠. creative 형용사죠. 창의적인 이란 뜻이니까. differ 무슨 뜻일 것 같아요? 오케이, differ하고 translate, create하고 differ하고 translate하고 deliver하고 protect은 전부 다 같은 품사죠. 그러면 difference의 뜻이 뭐예요? 차이점이죠. 그러면 differ의 뜻은 이거랑 관계된 동사의 뜻이 뭘까요? 자, differ도 중요한 단어니까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구분하다, 차별하다라는 뜻입니다. difference 한 부분을 find 하는 게 differ예요. 차이점, difference 한 부분을 찾는 게 differ입니다. differ. 구분하다, 구별하다. 오케이, translate는 알고 있는 단어죠. 뭐예요? translate 하다죠. 우리 대화에서 뭐 아프리카의 아이들에게 책을 주려고 했더니 네 책이 한국어로 되어 있는 게 문제네. 그래서 뭐 Do you want me to help you translate them into English? 할때 나왔을 때 뭐. 그 표현에서는 뭐 허락받은 너는 내가 뭐 했으면 좋겠니? 이 표현이었어. Do you want me to help you to translate도 되고 translate도 된다 이렇게 했고요. translation 번역이죠. 그다음에 deliver 배달하다고요. 그다음에 뭐 delivery 배달. 뭐 delivery란 말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도 종종 씁니다. 뭐 delivery 서비스 뭐 이렇게 하면서 배달 서비스. 그다음에 protect 보호하다죠. 보호하다, protection 보호.
그래서 다른 애들은 다 동사 명사인데 create, creative만 형용사니까. 그럼 create의 명사형도 알아야 되겠죠? create의 명사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 가장 일반적이고 뭐 이런 거랑 어울리는 건 creation이라는 형태도 있고요. creation은 말 그대로 이 뜻을 얘가 창조하다니까. 창조하다니까 그 뜻대로 창조라는 뜻입니다. 그 외에 다른 명사형은 creator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creature 뭐 이런 단어도 있습니다. 이게 창조자고 이건 창조당한 피조물 뭐 피, 그러니까 창조된 대상을 보고 creature라 그러고 창조를 하는 행위자를 보고 creator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들 보고 파생어라 그래. 파생어. 파생어를 알아두면 단어의 증가량이 단어를 학습해서 알아가는 양이 y는 x의 그래프가 아니고 y는 x제곱의 그래프가 되겠죠. 계속해서 계속해서 옐로우 더스트는 누구를 내 눈과 목을 어떤 상태로 만든다? 아, 그냥 어떤 상태로 make a 어떤이 아니고 그냥 hurt란 단어를 썼네요. hurt my eyes and 목이 throat죠. yellow dust hurt my eyes and throat. 나의 eyes와 throat를 hurt한다. 그리고 뭐 yellow dust라고도 하고 우리 미세먼지라고도 하죠. 미세먼지. 미세먼지. 미세먼지를 영어로 뭐라 그러냐 하면 파인 더스트라고 그래. 파인 더스트. 선생님 파인 이런 뜻 아닙니까? 그래 그런 뜻도 있어. 근데 무슨 뜻도 있다. 무슨 뜻이 있을 것 같아요? 파인 더스트가 미세먼지니까 어떤 이런 뜻도 있어요. 미세한. 그 다음에 또 파인이 여러 가지 뜻이 있다면서 여러분들 한두번 만나본 적 있는데 알고 있어야죠. 무슨 뜻도 있다. 생뚱맞게 벌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파인이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조심해야 될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파인 더스트 할때 더스트, 파인 더스트는 좋은 먼지가 아니고요. 미세한 먼지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난 파인의 다양한 뜻을 분명히 알려줬어. 난 파인의 다양한 뜻을 분명히 알려줬다고. 됐습니까? 파인 더스트, 미세한 먼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벌금이라는 뜻도 있고요. 오케이, 그래서 뭐 throat겠죠. 스펠링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acting of 영영풀이 on acting of saving someone or something from danger. 그러니까 이거는 자 영영풀이에 이런 게 있으니까 품사가 뭐를 골라야 된다. 그렇죠. 명사죠. 명사의 영영풀이죠. to 해놓고 뒤에 동사 막 나오고 이런 영영풀이는 다 동사의 영영풀이고요. 됐습니까? 예, 그러니까 어떤 행위입니다. 행위. 뭐의 행위? 구하는 행위죠. 구하는 행위. 어떤 뭐 사람이라든지 어떤 물건으로부터 위험으로부터 데인저로부터 someone이나 something을 save하는 행위는 뭐이 중에는 rescue죠. 같은 말은 save가 있고요. 러버는 뭐예요? 고무죠. 뭐 고무랑 관련된 어휘로 뭐 elastic 이런 단어가 있죠. elastic이라든지 뭐 extendable 뭐 이런 것도 있겠죠. extendable 또는 뭐 flexible 이런 관련 어휘들이 있을 거예요. 이 중에 본거 있을 텐데. 오케이, 그다음에 chest는 체스트는 뭐 upper body part라고 그럴까? 뭐 upper body part 해놓고 뭐 뭐가 있는 하면 되겠네. Where there are heart and 뭐 lungs 뭐 이렇게 할까? upper body part where there are heart and lungs. 그러니까 위쪽에 있는 몸의 신체 부분이죠. 관계 부사고요. 얘가 달고 들어갔기 때문에 뭐랑 뭐가 존재한다? 심장과 폐가 있는 상부 upper body part는 뭐 chest 이렇게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spill의 뜻은 동사도 되고 명사도 되죠. 일단 우리 본문에 우리 교과서에 명사가 뭡니까? 유출이죠. 유출. 뭐 leakage 이런 단어가 있죠.
리퀴즈, 뭐 유출, 스피어. 그 다음에 뭐 쏟다란 뜻도 있습니다. 쏟다. 뭐 don't cry over spilled milk. 이런 속담이 있죠. Don't cry over spilled milk. 뭐 울지 마라. Hey, 이 spilled는 spilled의 세 번째 녀석이겠죠. 모든 우유 위에서. 쏟아진 우유 위에서 울어봤자 소용없다. 뭐 엎질은 우리말로 하면 엎질어진 물이다 이런 표현이 Don't cry over spilled milk. 늦게 뒤늦게 후회해봤자 소용없다. 쏟다 유출이었고요. 그다음에 걸프는 걸프의 반대말은 케이프죠. 케이프. 케이프는 망토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곧이란 뜻도 있다 했습니다. 티언 역뭐 홈이 곧 영일 걸프 이렇게 얘기했죠. 그다음에 뭐 칼질하기 너는 무엇을 네 재능을 뭐할수 있다 기부할 수 있다 넌 기부할 수 있다 your talent를 you can donate 하면 되겠죠. 명사형은 donation이었고요. 보통 이제 어떤 기관에 도네이트 하겠어요? 도네이트를 받는 기관은 주로 뭡니까? 그렇죠. 체리티죠. 체리티가 도네이션을 받겠죠. 체리티의 영영풀이는 뭐 non-profit organization 이런 걸 보고 체리티라고 그러죠. 오케이. 그다음에 오케이. 당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프로텍트 해야만 된다. endangered animals. animals in danger 하고 같은 뜻. animals in danger 또는 endangered animals를. 빈칸 채워넣기. when I rode on a ship. 과거니까. 라이든에 미안합니다. 과거니까. 아니, 저 현재니까 현재고. 팩트 얘기하고 있네요. When I ride on a ship, 내가 배를 탈 때, I feel like throwing up. 그러니까 throw up이라는 수거를 외우고 있냐라는 거죠. Throw up. 그 다음에 Garcia speaks Korean well. 그 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거는 가르시아라는 사람 안 봐도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한국어를 잘한단 말이죠. 그리고 가르시아 이런 이름 가진 사람은 보통 어느 동네 사람이냐? 스페인 사람이죠. 스페인이나 뭐 쓰냐? 스페인이나 아니면 멕시코 이런 동네 사람들이 가르시아 이런 이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페인 사람인데 스페니쉬 잘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in addition to 하면 되겠죠. in addition to 그래서 in addition to 하면은 뭐 어떤 것에 추가하여 스페인어도 당연히 할줄 알고 한국어도 할줄 알다. in addition to 하고 throw up을 알고 있냐라는. 오케이, 아싸! 100점이다. 맞지? 미안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왜 이러냐, 뭐하냐. 왜 이래, 얘가. 그 다음에, 익스프레션 파트. 쉐키들 성적 한번 볼까? 86점밖에 안 나왔어. 하이! 남아서 하다가. 집에서 도저히 그게 안 되나 보다. 그냥 보기만 봤지 계속. 그렇군요. 학교 숙제 없을 때는 학교 숙제 없을 때는 뭐 했어? 학교 숙제 없을 때는 중국 출장 간다고 바빠 갖고 못 하고 그렇지? 좀이 시국에 중국 출장 가고 그렇지? 자, 대아파트입니다. 자, 이 과에서 배운 여러 가지 대화의 중요한 내용들이 나올 건데요. 오케이. 뭐 묶기냐? 의향 묶기라고 했어요. 의향 묶기. 넌 내가 뭐 했으면 좋겠냐? 이런 거. 그렇습니까? 말로 해. 뭐 이러고 있잖아. 선생님 같은 사람들 눈치가 되게 없어요. 그래갖고 뭐 선생님 와이프가 뭘좀 해줬으면 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몰라요. 뭘좀 내가 좀뭐 했으면 좋겠으면 나한테 뭐좀 하라고 시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헤이 그러니까 내가 뭐 와이프한테 많이 하는 얘기죠. 넌 내가 뭐 했으면 좋겠냐는 표현. 그럼 내가 너 공부하는 거 도와주면 좋겠니는 Do you want me to help you study 했죠.
오케이. 그래서 do you want me to 뒤에 동사 원형이고요. 여기 패턴 우리 뭐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패턴 영어 이러면서 많이 했어요. 이건 do you want me to 패턴이죠. do you want me to 패턴. 근데 조심해야 될 거는 의약무기라고도 볼수 있고 이게 뭐로도 쓰일 수 있냐면은 허락받기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내가 넌 내가 널 도와줬으면 좋겠니? Do you want me to help?는 Will you help me야? May I help you야? Will you help me? May I help you? May I help you? 하고 왔다 했죠. 그래서 May I help you study? 할 수도 있고요. Do you want me to? 뭐그 다음에 이외에도 많은 다양한 표현 문제풀이 하면서 이걸로 바꿔서 쓸수 있는 같은 표현 할수 있는 것도 쭉.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여기에 study가 to를 안 붙이는 이유는 다 누구 때문이다? help 때문이다. help가 준사역 동사기 때문에 to를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된다고 뭐 얘기 마르고 닳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은 I have lots of homework to do for the party. I have homework가 아니고 I have lots of work to do for the party. to 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죠. 파티를 위해 해야 할 work가 lots of는 work 셀수 없는 명사니까 much를 갖고 쓸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겠죠. 할 일이 많단 말이죠. 파티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할일 많다. 얘가 지금 뭐하고 아, 나할일 많아갖고 바빠 죽겠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얘가 좀 나처럼 눈치가 없으면 그래 일이 많구나 이럴 텐데 얘 눈치가 있는 애죠. 그렇죠? 그래서 도와줄까라는 표현. Let me help you. 되죠? Do you need my help? 너내 도움 필요하니? 가능할 거고요. Do you want me to help you? 이 과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묻는 표현 맞고요. May I help you? 중1 때 배웠던 도와드릴까요? 라는 표현이었고요. Could you give me your hand? 이건 전부 다 내가 해줄까죠. 이건 전부 다. 이건 다 내가 해줄 것 같은데 Could you give me a hand는 뭐야? 좀 해주라. 이건 해주라. 이거 구분하라고 했죠. 뭐 여러분들 잘못 해석하면 이거 헷갈릴 수 있다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Could you give me a hand는 자 Could you give me a hand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B가 저처럼 이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야.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나처럼 그래 너는 일이 많은가 보자 이러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답답해서 얘가 할수 있는 말이 얘가 Could you give me a hand를 A가 할 말이지 B가 할 말이 아니죠. 구분하시라. 됐습니까? 뭐 이런 문제 당연히 맞았겠죠. 쉬웠죠,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다음 걸로 알맞은 말 넣어라. What are you doing this weekend? 뭐 요까지만 딱 보면 뭐 하는 중이니죠, 분명히. 근데 this weekend는 언제니까? 미래니까 이거 뭐 계획 묻기로 바뀌는 거죠. 진행 중인 동작을 묻는 거였는데 얘 때문에 이렇게 가까운 미래를 나타내는 말이 현재 진행형 시제와 함께 사용되면 진행형 시제가 아니고 계획을 묻는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Well planned future라 그랬어. 오케이. 그래서 I'm thinking about 뭐 going hiking이겠죠. I'm thinking about going hiking. 뭐 go hiking이 hiking 가다인데 뭐 여기에 about 전치사 뒤에 오고 싶으면 동명사가 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냥 이 문제만 풀고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고 이거 대신 바꿔 쓸수 있는 표현들 있습니까? 뭐 I am considering going hiking이라든지 그렇죠? I am planning으로 바뀌면 to go hiking으로 바뀐다는 거 알죠? 됐습니까? 오케이. 내가 써야 되는 거네. 그치? 오케이. 아 고르는 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나는 매일 이거 계획 말하기죠. 뭐 이거 보니까 I am planning to jump rope 하면 되겠죠. jump rope도 뭐 종종 jump rope 같은 이런 표현 뭐 여러분들 수행 평가에서 알아두면 쓸모가 많은 표현이니까 알아두시면 좋고요. 이거 대신 바꿔 쓸수 있는 게 이게 I am planning to였는데 이건데 뭐 I am thinking about 또는 I am thinking about도 되고 I am thinking of도 된다 했어. 그럼 I am thinking about jumping rope로 바뀌는 거 동사 형태 바뀌어야 되는 거 이것들 같이 알아두시고요. 배열하기 What are you going to read? 확실하게 계획을 묻고 있네요. Be going to 써서 for the book review homework. 그랬더니
뭐 이거 이제 계획 물었으니까 계획을 답해 줘야 되겠죠. I'm thinking of reading a book about young leaders에 대한 책 읽으려고 해. 그랬더니 뭐 좋은 생각이다. I have the perfect book for you. 그렇죠. 너를 위한 퍼펙트한 북이 있어. Oh, could you lend it to me? 오케이. 그러니까 lend도 give처럼 몇 형식 동사다. 사형식 동사예요. give A, B 할 수도 있고 give B to A 할 수도 있는데 이게 the book일 때는 could you lend me the book도 되고 could you lend the book to me 둘다 되는데 the book을 이렇게 직접 목적어라고 했죠. what에 대한 대답이 암만 길어봤자를 하면 반드시 3형식으로만 가능하다. Lend me it 안 된다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빌려줄 수 있겠니? Sure, I bring it to the, tomorrow 내일 가져올게. 뭐 이런 얘기겠죠. 그럼 뭐가 되나? CAB가 되나? 틀리면 재밌겠다. 그 다음에 계획 말하기. 이번에는 thinking of를 써야 되니까 뒤에는 doing이 원하는 거. taking, cooking lessons. 오케이, 쿠킹 레슨즈. 뭐. 그 다음에 어떤 수업을 듣다 할때 다른 동사 쓰는 게 아니고 뭐 기본 형태로 take a lesson 이런 거 쓴다는 거. 수업 봤다. take a lesson. 뭐 이런 것도 알아둬야지 이런 문제도 풀수 있겠죠. 그 다음에 I'd like something cold drink. 자, I'd like는 I would like의 줄임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죠. would like가 want하고 같기 때문에 like 그냥 like는 목적으로서 어떤 동작, 동사를 가지고 싶으면 이 형태도 되고 이 형태 둘다 되죠. to do와 doing 다 되지만 would like는 want하고 똑같기 때문에 would like는 목적으로서 to 부정사의 명사의 문법만을 목적으로 취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요거는 뭐 주의해야 되는 거 얘기했었냐? 어순주의하라고 했죠. 마실 차가운 어떤 거, something cold drink, 투부정사 형용사 용법이고. 그 다음에 형용사 용법에서 조심해야 될건 살아있네가 필요한지 아닌지. something은 드링크에 목적으로 쓸수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필요 없고요. 살아있네 필요 없고요. 뭐 마실 거 차가운 거 원하냐, 아, 원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뭐 도움이 필요한 뭐 이런 사람이니까 do you want me? to bring 뭐 하면 되겠죠? Do you want me to bring something for you? 또는 뭐 to get something for you? for가 있으니까 여기는 bring은 아닐 것 같아요. 헤이 hey, bring 맞네 이런 젠장. bring 원래 to 쓰는데 여러분 사형식 삼형식 전환할 때 전치사 뭐 쓰는지 다 알죠 이제 그쵸? 뭐 of 쓰는 ask라든지 대부분은 to 쓰는데 뭐 make나 by나 쿡이나 뭐 A에게 B를 만들어주다, A에게 B를 사주다, A에게 B를 요리해주다, A에게 B를 그려주다 이것들 페인트, 쿡, 메이크, 바이 이런 애들 포 쓰는 거 알아주시고요. 오케이 본문에는 뭐 배고픈데 아빠 뭐좀 요리해달라, Do you want me to cook something for you? 뭐 이거였습니다. 뭐 요리 좀 해줬으면 좋겠니? 뭐 여기 있었고요. 오케이 아싸. 그렇게 되었고요. 그렇고 얘 혹시 누군지 아냐? 이승준? 응? 모르겠지? 초대 코드를 분명히 잘못 넣는 거. 어떡하지? 내보낼까? 뭐 어떡할까? 메일을 너 누구냐? 하면서 메일 보내는데 답이 안 나오네. 메일 왔을까? 여기에 내가 김희강 한번 검색해볼까? 해볼까 말까? 에휴, 쟤는 언제 처리될란지. 오케이, 나머지 애들은 이제 이과도 시작되었으니까. 헤이. 그래서 이과 단어 별표 학습법 했나요? 전번에 1과 단어 별표 학습 했죠? 오케이. 2과 단어 별표 학습 지금 해주세요. 이제 이과 시작할 거니까. 오케이. 시작합니다. 필요하고요. 자, 이거 프린트물 내가 드렸죠? 그래서 수업 준비해주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게 시켜줬으니까 일단 단어는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난다 생각하고요.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건 펜을 바꿀까? 자, 에이프럴. 월 이름 여러분들 초딩도 아니고 다들 알고 계시죠? 4월이고요. 5월은 메이고요. 뭐 3월은 말치였죠. 8이고요. 얘는 뭐 무기란 뜻도 있습니다. 팔이란 뜻만 여러가 단어가 여러가지 뜻이 있죠. 뭐 arms dealer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무기상을 뭐 arms dealer라 그러죠. carry지. 뭐, carry라는 단어가 뭐로부터 왔는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carry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운반하다죠. 운반하다. 캐리지가 운반장치, 마차라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챌린지. 지금 명사로서 얘기하는데 동사로도 쓰입니다. 동사로는 도전하다가 되는 거죠. 도전하다 또는 도전. 뭐 accept the challenge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뭐, 도전을 받아들인다. 뭐, accept the challenge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다음에 뭐 마차로 하고 싶으면 뭐 by carriage 뭐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캐릭터는 조금 이제 우리가 신경 써서 봐둬야 될 단어인데요. 일단 본문에 이런 뜻으로 쓰이는데 뭐 많이 얘기했죠. 오케이, Chinese character 하면 무슨 뜻이다? 어떤 글자 문자도 캐릭터라고 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뭐 a man of good character, a man of good character. 성격, 특성 이런 뜻도 있어요. 성격, 특성, 문자, 등장인물 됐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뜻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다양한 뜻을 우리가 알아둬야 되는 이유는 이런 캐릭터라는 단어가 사전 정보 없이 여러분들이 뭐 어떤 뭐잘 모르는 단어가 많이 섞여 있는 어떤 문장 속에 캐릭터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들 캐릭터의 뜻을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떤 좀알수 있는 다른 캐릭터 이외에 다른 것들 알수 있고 무슨 뜻인지 대충 해석이 될 때는 이 캐릭터가 이 여러 가지 뜻 중에 무슨 뜻으로 사용됐는지 여러분들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멀티미닝 캐릭터라고 하고요. 맥클러스의 첫 옷감인데 뭐 이게 옷이란 뜻일 때는 이렇게 쓰죠. 오케이. 그래서 클로즈 스펠링이 이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착각을 하냐면 th로 끝나는 명사의 복수형은 es인가 봐 이렇게 착각하는데 절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s만 쓰면 됩니다. 오케이. 본문에 보면 뭐 miss라는 단어가 나면 miss. 그럼 이거의 복수형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여기다 es 이렇게 하지 마세요. 오케이. 원숭이들이 밖에서 설치고 있네요. 그 다음에 decide decision 뭐 일과에서 어떤 명사에 이런 거 붙여갖고 아니 참 어떤 동사에 뭐 tion이나 ion 붙여갖고 명사 되는 거 봤습니다. decide decision 그 다음에 enemy 적이죠. enemy 뭐 이런 명사 같은 경우에 복수형은 뭐 앞에 자음 y니까 y를 i로 고친 다음에 es 하겠고요. 반대말은 뭐예요? 그렇죠. friend겠죠 뭐. 오케이. 그다음에 God 신이고요. 보통 이제 God은 문장 속에서 사용될 때는 이렇게 G를 대문자로 쓰곤 합니다. 특별하기 때문이죠. God에 대해서 뭐 거꾸로 하면 도구가 되죠. 오케이. 재미없네. 그다음에 Hammer 망치죠. 뭐 토르의 해머가 유명하죠. 소르죠. 겨울은 뭐 멸니르인가요? 멸니르 발음도 어렵네. 멸니르 해머. 그다음에 하베스트는 뭐 조금 생소한 단어긴 한데 수확, 수확물이나 추수, 추수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베스트 피리어드 한번 보겠어요. 하베스트 피리어드. 이거 옷 빠졌네. 오케이, 추수 기간을 하베스트 피리어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오케이, 하베스트 추수하다고요. 그다음에 히로 영웅인데 뭐 얘의 복수형은 이렇게 O로 끝나는데 앞에 자음 오면 이렇게 ES 하죠. 이런 것도 있죠. 포테이토의 복수형이 이렇게 되듯이 히어로의 복수형은 이런데 그런데 다 이런 건 아니고 새 녀석이 이렇지 않은 애들이 있었죠. 독일에서 온 뭐하고
피아노사고 독일에서 온 포토사고 독일제 자동차가 좋죠. 이런 것들은 자음 플러스 오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S만 쓰는 예외적인 경우고요. 일반적으로는 자음 플러스 오면 ES, 그 다음에 모음 플러스 오는 그냥 S, 비디오즈 이렇게 주고 한다는 거 기본 규칙도 O로 끝나는 경우에 주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오케이. 예외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myth. 신화고요. 원래 단어는 mythology입니다. mythology. 원래는 mythology인데 너무 길어서 myth라고 하고요. 그냥 S 써서 복수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mythical 한번 볼까요? mythical. 왜죠? 신화적인 이겠죠. 충분히 추측 가능하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코리아에 해당되는 형태죠. 그러면 이제 코리 안에 해당되는 형태는 뭐잘안 쓰긴 하지만 알아두면 좋은데요. 노르지라고 그러죠. 노르지, 노르웨이, 노르지, 코리아, 코리안. 뭐 이런 것도 알아두면 뭐 쓸모없는 건 없죠. 그다음에 피스는 어떤 조각을 피스라고 그러죠. 뭐 보통 어 피스 오브 셀수 없는 명사 이렇게 많이 씁니다. 뭐 종이 한 장, 어 피스 오브 페이퍼. 뭐 치즈 한 조각, a piece of cheese, 뭐 치즈 두 조각, two pieces of cheese 이런 식으로 쓴다라는 거. 오케이. 그다음에 poem을 쓰는 사람이 뭐죠? poem 쓰는 사람, 그렇죠? poet이죠, 그렇죠? 시인, 시. 뭔가 좀 비슷하니까 헷갈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케이. poem, poet. 오케이. 그다음에 뭐 이거 파생어로 쓰는 뭐 그게 있죠, 뭐 소설. 그렇죠. 근데 노블이란 단어도 있는데 이거는 노블은 고귀한 이런 뜻이고요. 헷갈리기 쉬운 단어 이런 거 있습니다.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제 헷갈리기 쉬운 단어 뭐 어댑트, 어돕트, 에티튜드, 에티튜드 뭐 이런 것도 있어요.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세팅, 배경이죠. 그러면 어떤 뭐 캐릭터라든지 세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문학 장르를 보고 뭐라 그래요? 플레이라 그러죠. 플레이가 뭔데? 연극이란 뜻도 있죠. 연극의 3요소는 뭐가 있어야 되고,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또 세팅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플롯이 있어야 되죠. 그쵸? 저 플롯은 뭐 쉽게 얘기하면 스토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플롯이 있고 세팅이 있고 캐릭터가 있어야지 플레이가 구성될 수 있겠죠. 연극이, 그렇죠? 연극의 3요소, 캐릭터, 세팅, 플롯. 됐습니까? 오케이. 뭐 세팅은 백그라운드라고도 같은 단어가 가능하겠죠.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스미스. 뭐 사람들 이름 중에 외국인들 이름 중에 뭐 스미스 이런 사람 있어. 뭐 조상이 대장장이었던 얘기고요. 대장장이들이 워낙 이제 뭐그 얼굴이 시커매니까 뭐 항상 뭐 쇳가루라는 이런 것 때문에 까매지기 때문에 블랙 스미스도 같은 단어입니다. 둘다 대장장이고요. 얘도 마찬가지 복수형 그냥 S 쓰면 됩니다. ES 하려고 하지 마세요. 스미스 발음은 스도 소리 안 뭐야 스도 목이 안 떨리는 소리고 스도 목이 안 떨리는 소리이기 때문에 목 떨리는 소리에 스즈로 바꿉니다. 스미즈. 뭐 이렇게 th 뒤에 s가 발음하기 좀 어려워요. 이거 mouths 이렇게 발음하는 거. 뭐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발음하기 좀 어렵죠. clothes, this, mouths, sneeze, sneeze. 그다음에 spear 창이고요. spear 하면 뭐 떠오르는 거 없나? 뭐 sword 이런 것도 있죠, 그렇죠? 솔드도 있을 거고 뭐그 다음에 뭐 블랙지라든지 이런 것들. 솔드가 뭐예요? 솔드 칼이죠 뭐. 역시 뭐 전쟁 무기 스피어, 솔드, 해머도 있었네요. 해머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미쳤구나 이거 고쳐야죠. 테일이죠. 꼬리를 써놓고 이야기라고 써놓고 있죠. 여기 오타예요, 오타. 여기 오타 낸건 꼬리죠, 꼬리. 뭐 발음은 똑같습니다만.
보통 뭐 동화를 페어리테일이라고 하죠. 페어리테일이요. 그 다음에 타겟. 뭐그 목표물을 놓치지 마 이런 표현으로 한꺼번에 알아듣는 건데요. 그래서 목표물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Don't miss the target 하면 되겠죠. Don't miss the target. 그렇죠? 목표물을 놓치지 마세요. Don't miss the target. 그다음에 target 같은 말은 알아두면 Thesaurus 학습법이랍니다. Thesaurus 뭐가 있어요? 골이 있죠. 그렇죠? 골, 타겟, 뭐 목표, 표적 이런 것들이죠. 뭐 타겟이나 골을 이렇게 겨누는 행위를 보고는 뭐라 그래요? 에임이라 그러죠. 그렇죠? 오케이, 그다음에 트레저. That is what you are. 맞습니까? 알죠? 트레저. 오케이, 그다음에 트릭. 뭐 장난 이런 뜻이고요. 트릭이 들어있는 수거가 있는데 거기 아마 나오죠 이거에. 그 수거 꼭 알아두시고요. 전치사 뭐 써야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통째로 알아둬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와이프 뭐 이런 명사 같은 경우에 푸 소리니까 어떻게 한다? 부즈 하는 거 아니죠? 아내들 할때 와이브즈, 와이프 와이브즈, 울프 울브즈. 위즈덤. 품사가 명사죠. 형용사형은 뭐예요? 형용사형. 형용사형 와이즈죠. 그쵸? 그쵸? 뜻이 뭐다? 현명한이죠. 위즈덤 와이즈의 관계 알아주세요. 이런 것들 알아야지 아까 뭐 아까 여기 단어 시험 1과 풀이 했던 것 중에 그런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와이즈 위즈덤. 뭐 클레버니스 이런 단어도 있겠죠. 클레버니스. 뭐 와이즈하고 비슷한 말은 단어들도 뭐 정리해 주면 되는데 클레버라든지 뭐 스마트는 아시죠. 이런 것들 뭐 인텔리전트 이런 것도 있죠. 똑똑한 이란 뜻으로 쓸수 있는 단어들. 오케이. 그 다음에 와이즈의 명사형 위즈덤 이런 단어도 이과에 나오나 봐요. 그래서 오케이 파인. 아까 파인 얘기했어요. 파인이 이렇게 질 좋은 이런 뜻도 있는데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미세한 이런 뜻도 있다 했죠. 파인 더스트는 좋은 먼지가 아니라 했어.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무슨 뜻도 있다 그랬어요. 벌금, pay a fine, 벌금을 내다. 그러니까 오케이. 그래서 옛날에 뭐그 농담 중에 뭐 파인 내야 뭐 여기다 주차해도 돼요.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 자꾸 파인 막 이래. 좋아 이런 줄 알고 놔뒀더니 벌금 낸다는 얘기였다는 얘기. 그런 얘기가 있죠. 재미없네. 오케이, flowing, 흐르다로부터 왔죠. flow, 흐르다, 흐름, 흐르는 듯한 flowing. 뭐 he can speak flowing English 하면 뭐 eloquent 이런 뜻이죠. 유창한 eloquent 이런 거 같은 뜻이죠. 고2쯤 되면 만나게 될 거야. eloquent 유창한 뭐 fluent 이런 것도 있죠. 아, 이건 알아둬야 되겠다. 유창한이라는 뜻일 때이 정도는 중3이면 알아내야 돼요. fluent하고 같은 뜻이다. 유창한 fluent 유창한이란 뜻일 때 fluent란 말이에요. flowing이랑 완전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fluent, flowing. 그다음에 golden 형용사죠. 명사형 골든의 명사형은 골드겠죠 뭐. 그렇죠? 뭐 우드도 있고 뭐도 있습니까? 우드도 있고 우든도 있듯이 이 명사죠. 이거 그냥 이제 우드를 그냥 나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우드는 뭐다? 목재 이런 뜻이다. 트리는 살아있는 걸 보통 얘기하는 거고 우드는 어떤 재료로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상태를 우드라고 얘기한다는 거. 뭐 골든 우든. 그다음에 이미디어트가 있었겠죠. 이미디어트의 뜻이 뭐였어요? 이미디어트. 얘가 이미디어틀리가 즉시 곳이니까 무슨 시야? 어?
어찌시니까 이미디어트는 무슨 시겠고 형용사겠고 뜻은 뭐겠어요? 즉각적인이란 뜻이겠죠. Immediate answer 한 뭐예요? Immediate answer. 즉각적인 대답을 얘기하는 거죠. Immediate answer. Immediately. 같은 말은 여러분들 뭐 보통 뭐 많이 들어봤는데 뭐가 있습니까? Instantly 이런 말이 있죠, 그쵸? 즉시, instant 음식 알잖아, 그쵸? 즉석 음식, instant 형용사, instantly 부사. 그 다음에 이거는 같은 말 알아두셔야 돼, immediately. 같은 말은 또 모두 있다. At once 같은 것도 있다. At once. Do it immediately. Do it 뭐 instantly. Do it at once. 뭐그 다음에 뭐 그런 경우에 지금 하란 얘기일 때는 지금 하란 지금 바로 하란 얘기일 때는 right now 이런 걸로 바꿔 쓸수 있죠. Do it immediately. Do it right now. Do it at once. Do it instantly. 뭐 do it promptly. 바로 즉시 지체 없이 뭐 without hesitation 뭐 이런 뜻이죠. Hesitate 뭐 하다였더라? Hesitate 망설이다였죠. Without hesitation 망설임 없이 즉시. 그 다음에 more of 나왔는데 more of 나오면 같은 말들 많이 알아두셔야 돼요. 이것도 이제 more of랑 같은 말 선생님이 왜 자꾸 가르쳐주느냐. 이제 곧 1년도 안 남았네. 이제 니들 고등학교 올라가는 거. 그쵸? 아이고 니들이 벌써? 어쨌든 그러니까 more of나 아니면 more of랑 같은 말들 이렇게 빼놓고 얘가 이 문장 어디 들어가면 좋겠니 자꾸 묻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more of랑 같은 말은 일단 여러분들이 아는 게 내가 몇번 얘기해 줬는 걸로는 이게 있네요. besides가 있죠, besides. 게다가 그 다음에 뭐 additionally 이런 것도 있죠. additionally, besides, moreover. 어떤 상황에 쓰는 거냐? 뭐쭉 얘기하고 나서 다 얘기했나 하다가 아 맞다 이거 빠트렸네 이럴 때, 뭔가 뭐 이렇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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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하다가 빠트린 거 없나 아 맞다 이거 얘기해야지. 뭔가 첨언할 때 쓰는 거예요. 말을 추가할 때 같은 비슷한 종류의 말을 하나 더 붙일 때. 그러니까 end 기본적으로 end 같은 그런 역할인데요. 이거는 이제 end는 접속사니까. end를 뭐 more of나 이런 것들 자리에 쓰지 못하고요. 문장을 시작할 때 접속 부사란 어떤 문장을 시작할 때뭐 however 같은 그런 애를 보고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뭐 however, for example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뭐 많이 만나본 거 for example, however, 그다음에 이제 moreover 이런 것들이 접속 부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besides를 설명할 때 내가 여기서 뭐를 또더 설명하죠. 뭐라 그러던가요, 내가? beside도 있잖아. 근데 얘는 무슨 뜻이다? 얘는 뭐뭐 옆에라는 전치사였다. 뭐 이런 얘기했습니다. beside the 뭐 window 창가에 이런 거. beside는 뭐 next to나 by 하고 똑같이 뭐뭐 옆에라는 뜻이지만 besides 하면 게다가 이런 뜻이라는 거 알아주시고요. 뭐 이외에도 여러분들 몇번 만나본 게 있는 거 다른 거뭐 in addition 뭐 이런 거 additionally 뭐 in addition 있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좀 중요한 단어를 시작하려고 얘가 나왔네요. precious란 단어가 있는데 precious, 귀중한 같은 말 이제 많이 알아둬야 되는데 얘가 같은 말이 좀 헷갈리는 게좀 있어서 알아둬야 되는데 일단은 valuable이 있죠. 아이고 뭐 쓰냐? valuable 이것도 소중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뭐 important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precious 이런 것도 나옵니다. valuable 이것도 같은 말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얘랑 이거는 그냥 들어두세요. 얘랑 같은 말 중에 뭐가 있냐면 priceless라는 단어가 있어요. priceless 이것도 소중한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priceless 보통 여러분들 homeless 하면 뭐야? 집이 없는 거지. 그럼 priceless는 price가 없는 거니까 이게 가치가 없는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를. 이거 무가치한이 아니야. price가 가격이란 뜻인 건 알죠?
프라이슬리스 하니까, 아, 이것도 뭐가, 가격이 가치가 없는 이란 뜻인가 보다가 아니고 전혀 정반대 뜻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모두 얘가 같은 말이냐면은, invaluable도 얘도 또 중요, 가치 있는 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왜 그러냐면, 보통 earn이라든지 in이라든지 이런 게 붙으면 반대말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또 valuable에 in을 붙였는데 똑같은 뜻이야. 얘는 보통은 on, in, app 이런 것들 this 이거 붙이면 반대말 됩니다. normal, abnormal, like, dislike, happy, unhappy, possible, possible, impossible 아니구나. 그건 im이고 참. in이 붙는 active, inactive, 적극적인, 소극적인, active, inactive 이런 게 보통 원래 반대말이 돼야 되는데 얘는 안 되고 똑같은 뜻이 되고 있어. 얘 반대말이 뭐냐 하면 얘 반대말은 또 얘야. valueless. 아까 전에 리스 붙었는 거는 똑같은 말인데 이번에는 valueless니까 이게 무가치 할인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앞으로 배우게 될 거니까 이거 한꺼번에 이거 다 외우겠어? 그러니까 이런 거 나왔을 때 차근차근 하나씩 오히려 이제 쌓아 놓으세요. 나중에 아이고 단어가 이렇게 어려운지 몰랐어 이러지 마시고요. 선생님 딸 이제 지금 고1인데 큰딸 요새 막 코피 막 쏟고 있어 지금 단어 외운다고 하루에 50단어씩 외우고 있어. 오케이, 그다음에 real 얘 형용사니까 얘는 ly 붙여서 really 하면 부사 되겠고요. scared scaring 하고 많이 비교했습니다. 겁 먹은 거죠. scared는 scaring은 겁 주는 거고요. terrible terrific 안 해도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bad, worst, worst, good, better, best, well도 똑같죠? well, better, best.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똑같이 ill도 똑같은 거 씁니다. ill, worst, worst. ill, 어떤 아픔이죠. 그러니까 worst, worst는 나쁜, 더 나쁜, 최악의가 될 수도 있고요. 아픈, 더 아픈, 가장 아픈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똑같은 비교급과 똑같은 최상급을 씁니다. 배드하고 일은. 단어라는 파트도 공부할 게 많아요. 나중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도전을 받아들이다가 뭐였어요? accept the challenge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반대말도 알아야 되겠네. 그렇죠? 반대말은 뭐예요? reject겠죠. accept, reject. 받아들이고 거절하고. 명사형은 acceptance, rejection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bet, bet이고요. bet은 내기를 하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내기하다, 도박하다, 또는 장담하다. 자, 이거 bet은 이제 문장에서 어떤 식으로 많이 쓰이냐? I bet that 저를 많이 좋아합니다. I bet that 해갖고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넣어서 that 이하라고 확신한다기 때문에 I bet that은 뭐하고 똑같지? I am sure that하고 똑같네. 그렇잖아요. 그렇죠? 확신 말할 때 I bet that 할 수도 있고 I'm sure that, I am certain that. 됐습니까? 완벽한 문장 겁 만드는 that 붙여서 I bet that, that은 그 that은 생략도 할수 있죠. 목적으로 끌고 다니기 때문에 I bet she is very kind 뭐 이런 식으로 그녀가 친절하다고 확신한다 이런 표현. 오케이, 확신 표현하는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bloom 체리 플라워즈 아 블루밍 하면 벚꽃이 피고 있는 중이다 이런 뜻이겠죠. 체리 플라워즈 아 블루밍. 오케이. 그다음에 바로하고 랜드하고 반대말 더하기처럼 돼 있는데요. 이거 서로 반대말 관계라는 거. 아까 accept, reject, borrow, lend 반대말이고 랜드는 바로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식으로는 못 씁니다. 됐습니까? 사용식으로 누구누구에게 뭘 빌린다 하고 싶으면 바로 A from B를 쓰는 거예요. 이건 사용식은 안 돼. 삼형식밖에 안 되는 애야. 그냥 무엇무엇을 빌리다.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빌리다. 이게 못 씁니다, 얘는.
근데 랜드는 랜드 AB의 형태로 쓰고요. 랜드 AB는 랜드 B2A로 바꿔 쓸수 있죠. 뭐뭐 누구누구에게서 무엇무엇을 누구누구에게 무엇무엇을 빌려주다. 주는 동사기 때문에 그렇죠. 수여하다라는 게 상을 받는다는 얘기야. 상을 준다는 얘기야. 이 상을 내가 수여함. 내가 준다는 얘기인 거죠. 수여는 준다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show가 있었고, give가 있었고, make가 있었고, buy가 있었고, 뭐 to 쓰고, 뭐 사형식, 삼형식 바꿀 때 to 쓰고, for 쓰고, of 쓰고 뭐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mind, 싫어하답니다. 싫어하다, 싫어하다, mind. 그래서 이게 나왔다는 얘기는 대화 파트에 이게 분명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전에 얘기한 적 있어. 그러니까 마인드를 써서 상대방에게 앞에서 뭐 이제 내가 할 1과에서는 뭐 했냐면 내가 할까를 배웠어. 1과에서는 내가 할까를 배웠어. Do you want me to help you? 내가 너 도와줄까를 배웠어. 근데 2과에는 내가 해도 되나요를 배우는 거야, 이번에는. 내가 이거 좀 해도 되겠니를 배우는데, 근데 하필이면 그건 뭐 내가 뭐뭐 해도 되니는 여러분 중1 때 May I, Can I, Could I로 배웠어. 이미 배웠던 건데 왜때 배우느냐? 마인드를 써서 내가 뭐 해도 되겠냐고 할 때는 이 마인드 뜻에 do you mind 보통 뭐 do you mind if I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do you mind if I 뒤에 동사 원형 와갖고 내가 뭐 하면 너는 싫겠니라는 뜻이기 때문에 do you mind로 상대방에게 내가 뭐 해도 되겠니 했을 때는 부정적인 리액션이 반응이 허락의 표현이라고 했어. may I 뭐뭐 뭐. 예를 들어서 뭐 May I open the window 했을 때는 Yes, you may 이렇게 해야지 허락해 주는 거죠. 근데 Do you mind if I open the window 했을 때는 No, I don't mind. 난 싫지 않아. No가 나는 싫지 않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Do you mind에 대해서 No라고 얘기하는 게 허락이에요. 알겠습니까? 조심해야 된다 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mind는 누구처럼도 해야 되겠네. mind는 누구처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상자 4개가 놓여 있잖아. want, enjoy, 뭐, 그 다음에 like, try. 그치? 그래서 마인드는 누구처럼? enjoy처럼. 됐습니까? 동사가 목적어가 되고 싶다. 그럼 어떤 형태로밖에 안 된다? 동명사의 형태로.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런 식으로. 창문 여는 것 싫겠니? 할 때. do you mind opening the window? 이렇게 씁니다. 동명사만 목적으로 취해요. 그래서 냄새 지독한 뭐 애랑 뭐손뭐뭐뭐 엄마가 이거 얘또 냄새 지독해서 뭐 사람들이 막그 같이 살던 사람들 한세명 죽었는데 돈 엄청나게 많아. 한번 만나볼래? 그래갖고 만날까 말까 고려해보다. Consider doing이었죠? Consider doing은 1과에도 나왔죠. Consider가 doing만 좋아한다고 하면서. Consider doing. 근데 뭐영 죽을까봐 했죠. 싫어. 만나기 싫어. 그래서 mind meeting 하죠. Consider meeting him 했는데, 아, 죽을 것 같아. mind meeting him 해. 그래갖고 뭐, 그래도 뭐돈 많다니까. 저 아빠 양말 코에다 끼우고. Practice meeting 한다고 그랬죠. Practice도 doing만 좋아하죠. 뭐뭐 하는 것을 연습하다. Practice doing. 뭐, 그러다가 이제 뭐, 계속 이제 뭐그 아빠가 양말 가지고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 향기로워져갖고 이제 만나는 걸 즐기게 된다 했죠. 인조이 미닝 하다가 그렇죠. 그러다가 근데 몸에서 자꾸 뭐 얼굴에 뭐가 자꾸 나고 막 죽을 것 같고 그래갖고 기브업 미닝 한다 했죠. 포기한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뭐 어보이드 미닝도 있었어. 어보이드 뭐 하다 했어. 그렇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 투도 좋아하고 누가 두잉 좋아하는지 이제 할때 됐다. 시험 문제 나온다. 그래서 많이는 안 나오는데 고1 때몇번 나온다. 네, 뭐 틀리면 되죠 뭐. 알겠습니다. 오케이. 마인드는 할 말이 좀 많아요. 아참 명사 뜻도 있죠 참. 명사는 뭐예요? 마음이나 정신이라는 뜻도 물론 있습니다. 마음, 정신 이런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싫어하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듀스 파생어가 무지하게 많은 프로듀스네요. 그러니까 일단 프로듀스의 기본적인 뜻은 make, create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그럼 파생어 명사형은 뭐겠어요? 명사형이 몇 개가 있는데 알아둬야 될게 일단 프로덕션이 있습니다. 프로덕션 얘는 그대로 생산이란 뜻입니다. 얘는 생산 프로덕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다른 명사형이 하나 있는데, 프로덕트가 있죠, 프로덕트. 프로덕트 뭐였어요? 뭐였어요? 생산품이었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신발 만드는 프로덕션 라인에서, 생산 라인에서 열심히 만들어낸 프로덕트는 뭐다? 슈즈다. 신발이다, 이런 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형용사형은 뭘것 같아요? 형용사형은 프로덕티브겠죠. 그럼 프로덕티브의 뜻은 생산적인 이런 뜻이겠죠. 생산적인, 프로덕티브, 생산적인 됐습니까? 크리에이티브, 크리에이트, 크리에이티브, 프로듀스, 프로덕티브. 얘는 형용사형이고 생산적인 이란 뜻이고요. 그다음에 뭐 전부 프로가 붙어있는 말들이 몇 개. 어우, 이거 의도적으로 보이다. 이거 프로. Promise, 약속하는 거죠. Promise, 약속하다. 뭐 명사로서 약속이란 뜻도 있고요. Then protect, 지키다, 보호하다. 명사형은 protection 있고 protector 이런 것도 있죠. 형용사형은 뭘것 같아요? protective겠죠. 그니까, 오케이. 보호해주는 protective. 보호하다, protect. 그 다음에, protect는 사용하는 구조도 알아야 되는데, 밑에 나오나? protect, 여기 안 나오나? protect A from B. 이런 식으로 쓰입니다. 그 다음에 프라미스도 뭐, 이 동사들은 이제 어떤 애들은 사용하는 방법을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아요. bet은 that를 좋아한다 했고, I bet that, 블라블라 한다 그랬고요. 뭐, accept는 그냥 어떤 것만 떨렁오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bloom은 자동사기 때문에, 그렇죠? 자동사기 때문에 어떤 구조 특별한 거 없고요. happen, 뭐 이런 거 특별한 구조 없잖아요. 그냥 발생한다 이렇게 말할 go, 뭐 특별한 구조 있습니까? 뒤에 where 이런 거올 뿐이 자동사들은 그냥 특별한 구조가 없어. happen, 뭐 go 이런 애들 특별한 구조가 없고요. 얘는 타동사기 때문에 어떤 구조, 뭐를, 어떤 형태를 목적으로 가지는 걸 좋아하는 경향성이 있어. want는 목적으로 뭐를 무지하게 좋아하냐면 그냥 명사가 떨러오거나 to도가 오는 걸 좋아하죠. 그렇잖아요. say는 뭐가 목적으로 오는 걸 좋아해요? that절 좋아하죠. tell은 뭐가 목적으로, tell AB의 구조나 tell A to do의 구조를 좋아하죠. talk는 자동사기 때문에 전치사를 붙이죠. talk to me, talk about,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제 중3이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까 뭐, borrow는, borrow도 뭐, accept처럼 뭐, borrow 어떤 것, accept 어떤 것,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빌려온 물건의 출처를 알려주고 싶을 때는 전치사 from을 붙여가지고, 누구로부터 빌린 물건 이렇게 밝힌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land가 좋아하는 구조는 land AB나 land B to A라는 삼형식 또는 사형식 구조를 좋아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가 좋아하는 구조는 일단 뭐 마인드 두잉의 구조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마인드 뒤에는 뭐 if 주어 동사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누가 뭐뭐 한다면 너는 싫겠니 이런 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do you mind if I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프로듀스도 누구처럼 뭐 바로우나 어셉트처럼 무엇을 생산하다 그러니까 삼형식으로 주로 쓰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뭐 그다음에 이제 프로듀스 같은 경우에는 뭐를 생산한다고 한 다음에 그걸 생산물을 만든 재료를 뒤에 붙이는 것도 좋아하겠죠. 뭐 프로듀스 A out of B라든지 프로듀스 A with B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뭐 out of나 of나 뭐 with이나 이런 걸 해서 어떤 뭐 생산하는 방법이 뭔지 재료가 뭔지 이런 게 붙이는 그런 구조가 많고요. 일단 promise는 어떤 구조를 좋아하냐? promise A to do의 구조를 좋아하죠. promise A to do 5형식 구조를 좋아합니다. A에게 뭐뭐 하겠다고 약속하다. I promise you to 뭐 to help you 뭐 이런 식으로 난네널 도와주겠다고 약속한다 이런 식으로 promise A to do. promise that절도 좋아하고요. 뒤에 완벽한 문장이 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protect는 좋아하는 구조가 일단 기본적으로 무엇을 지키던데 뭐로부터 지켜주는지를 밝히고 싶으면 전치사 from을 붙입니다. 그래서 protect A from B의 구조를 좋아하고요.
그 다음에 프루브가 증명하는데 얘는 어떤 구조를 좋아할까? 증명하다는 뒤에 무슨 말을 붙이면 자연스러운가? 누가 뭐뭐 한다라는 것을 증명하다 이런 거 좋아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누가 뭐뭐 한다라고 증명한다. 그럼 프루브 뒤에는 뭐가 오는 게 좋을까요? 대절이 오겠죠. 완벽한 문장이 오겠죠. 그래서 he proved that the earth is round 이런 식으로. He proved, 그게 뭐였다? 증명했다. That the earth is round.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증명했다. 누가 증명했더라? 고대 이집트에 뭐 어떤 사람이 동일한 날짜에 이 동네 가갖고 그림자 길이 재고 또 다른 데 가갖고 같은 모상에 같은 경도상에 세로줄이죠, 세로줄. 같은 경도상에 좀 위에 있는 동네하고 밑에 있는 동네 가갖고 그림자 길이 재가지고 지구가 둥글다고 증명했다며. 프로브는 대절 좋아하고요. 그다음에 풀 푸시는 그냥 명사 떨렁오는 거 좋아하겠죠. 무엇무엇을 밀다, 무엇무엇을 당기다 이럴 테니까. accept나 borrow처럼 어떤 것을 빌리다, 어떤 것을 받아들이다, 어떤 것을 끌다 당기다 이런 식으로 그냥 단순 삼형식으로 쓰는 걸 좋아할 거고요. 그 다음에 reply 같은 말은 뭐예요? answer죠. 그래서 대답하다 하고요. reply the question 이런 식으로 그냥 명사 삼형식으로 주로 쓰이겠죠. reply the question, 그 질문에 대답하다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러면 prove의 명사형도 알아두셔야 중3이니까 알아주셨습니다. 그럼 prove의 명사형의 우리말 뜻은 뭐예요? 프로브의 명사형 우리말 뜻 증거겠죠 뭐 그쵸? 증명하는 건 증거를 대는 거잖아 그쵸? 그럼 증거란 단어는 뭐다? 증거는 뭐예요? 프로프죠 제가 프로브 증명하다 프로프 증거 뭐 에비던스 이런 같은 말도 있고요 프로프 근데 이 프루프란 단어가 좀 다르게도 많이 쓰여요. 워터프루프한 뭘까요? 워터프루프. 뭐 요즘 뭐 최신 스마트폰들은 워터프루프가 잘 되죠? 그렇죠. 불리프루프는 뭐예요? 불리프루프. 방탄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BTS 할때 B가 불리프루프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undo 그렇죠. 그러면 원상복귀 했던 걸또 하는 건 뭘까? 원상복귀 했다가 다시 하는 건 뭘까요? 그건 뭐겠어요? redo겠죠. 뭐 이건 다시 하다겠죠. 했던 짓 다시 하다 redo. 했던 짓을 무르다 undo. 오케이. 그 다음에 wake, walk, walken. 여러분들 중1 때 열심히 했었습니다. 또 까먹었으니까 다시 봐주세요. 이거 아직 기억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wake, walk, walken. 참 그리고 awake는 뭐예요? awake. awake는 뭐예요? 아 똑같아요? 아이고 깨어 있는 이란 뜻이죠. 그쵸? 무슨 품사예요, 얘는? 형용사죠, 뭐. 그렇습니까? 그러면, asleep은 뭐겠어? asleep. 아이고. 잠들이겠죠. 그렇습니까? 나중에 이제 앞에 A로 시작하는 형용사가 있는데, 얘들은, 명사를 못 꾸며. 뭐, awake man, 이렇게 못 씁니다. 그러면 얘는 뭐할 때만 쓰이나요? 앞에 비동사 붙이는 것만 좋아해. He is awake. 이렇게 써야지. Awake man. 이렇게 하면 틀리는 형용사가 몇 개가 있어요. 예방접종하고 있어. 뭘 얘기하느냐. 얘는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라 해. 얘들은. 서술어로만. 국어 시간에 서술어 알죠? 서술어. 영어의 동사가 국어의 서술어죠. 그러니까 얘는 형용사인데 동사만 되고 싶어 한단 말이야. 명사 꾸며주는 건 질색이래. 알겠습니까? 그럼 alive는 뭔 뜻이고 살아있는 alive fish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살아있는 물고기, alive fish. 이게 살아있는이라며. 그럼 alive fish 하면 살아있는 물고기 되겠네. 근데 그렇게 안 쓴다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서술적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명사를 꾸미지 못하는 애들, 동사만 되고 싶어 하는 애들. 원래 형용사는 둘다할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애들도 있다라는 거. 오케이. 뭐, 그 정도면 꼼꼼하게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수거. 뭐, be famous for 뭐뭐로 유명하다고 같은 말을 우리가 배운 적이 있는데, 수동태 할 때. be known for 하고 똑같죠. 뭐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거, 이게 for 뒤에 어떤 명사가 올 건데, 이거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이거. 오케이. 뭐뭐 때문에 유명하다라는 얘기니까, why에 대한 대답입니다. for 뒤에 명사를 붙여갖고, why에 대한 대답 만들어주는 거몇 가지 수거가 있죠. 와줘서 고마워. Thank you for coming. 왜 고맙다? 와줘서 고맙다. 됐습니까? 그래서 be famous for, be known for. 뭐뭐로 유명하다. be known for 하면 for 말고 뭐딴거 붙여가지고 뭐한거 기억나지 않나요? be known to는 뭐였더라? be known as는 뭐였더라? 뭐 이런 거 했잖아, 그치? 한 번에 하고 어떻게 기억나겠어, 그쵸? be known to는 누구누구에게 유명하다였고요. be known as는 뭐뭐로서 유명하다였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be famous for. 그 다음에 be into는 뭐 같아요, 그러면? be into가 이런 뜻이니까 be interested in 이 말이죠. 그렇죠? have much interest in 뭐 이런 뜻이죠. have much interest in, be into, be interested in. 됐습니까? 오케이. 그다음에 come along. 오케이. come alone은 뭐야? come along. 혼자 가는 거죠, 이건. 됐습니까? 뭐 이거하고 이거하고 뭐 똑같아 보이진 않죠? 됐습니까? 그리고 along. 지금은 along이 이제 뭐 부사로 썼는데, 이거. 근데 along이 전치사로서 무슨 뜻이었더라? Along the river가 뭔 뜻이었더라? 그렇죠. Along이 전치사로 쓰이면 뭐뭐를 따라서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봤을 때 이렇게 선처럼 생긴 것들을 따라서 이동할 때 전, 이건 얘는 지금 부사예요. Come along. 그리고 얘는 자동사기 때문에 뭐 목적을 안 갖기 때문에 뭐 come with, along, come 뭐 이런 건안 따집니다. 목적을 가질 수 없는 뜻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come along 같이 가는 거고요. 뭐 come together 뭐 이런 뜻인 거죠. 오케이. 그다음에 come이 붙어 있는 몇 가지 수거나요? come up with. 자, come up with 제가 뭐 중학교 때 저도 이거 come up with이라는 수거 열심히 외웠는데요. 되게 좀그 당시에 제 기억에 되게 안 외워졌어요. 됐습니까? 뭔가를 생각해내는 거고 같은 말은 invent의 뜻이죠. 그렇죠? 뭐 invent, originate 이런 단어들이 있죠. 뭔가 처음으로 해내는 거. come up with 뭐 come up with 위에 뭐 주로 나오는 건 come up with a good idea 이런 거 많이 있고, come up with만 하는 게 아니고 come up with만 외우면 잘안 해집니다. come up with a good idea 이런 식으로 좋은 생각을 해내다. come up with a good idea 이런 식으로 come up with만 절대로 잘안 돼요. come up with a good idea. 왜 맨날 반팔 입고 다니냐 이 음식이야. 그 다음에 뭐 지금까지 했는 것들, 뭐 come along은 자동사기 때문에 뭐 어떤 구조로 사용하냐 이런 거 굳이 따질 필요 없고요. 목적어 어차피 못 가지기 때문에. 나머지 애들은 목적어로 가질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다 전치사로 끝났으니까. 그럼 전치사 뒤에 그냥 명사만 또 꼽으면 되겠죠. be famous for it, 뭐 I am into it, come up with a good idea 이런 식으로 삼형식으로 쭉쓸 거고요. 그다음에 give up은 누구처럼? give up은 누구처럼? 또 머리통 세개 열어봐 하나씩. give up 어느 통에 들어있는지. 응? give up 어느 통에 들어있어요. 죽을까봐 포기했다 했죠.
인조이처럼 doing만을 목적으로 가집니다. Give up doing. 됐습니까? I give up beating him. 자, 그 다음에 head better. 자, head better에 대해서 이런 뜻인데요. head better에 대해서는 자, 의미는 뭐하고 비슷하냐면 should하고 비슷해요. should. 우리가 보통 should를 뭐할때 주로 쓰냐면은 뭐할때 쓴다? 충고할 때 주로 쓰죠. You should go there 이 식으로. 그래서 둘다 충고할 때쓸수 있는데, 됐습니까? 둘다 충고할 때쓸수 있는데, 뭐 이런 얘기 지금 몇 번째 하는 거냐면 네 번째 하는 거죠 드디어. 그래서 둘 중에 should하고 had better 중에서 뭐 윗사람 손윗사람에게 쓰면 어색한 게 뭐라 그랬어? Had 그렇죠, had better라고 그랬죠. had better는 뭐 하면서 충고하는 거다. 내말안 들으면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저, warning 하면서 어드바이스 하는 거랬어. 약간, 뭐다? 협박성 충고다. 뭐, 여러분들 이제 뭐, 계약, 실제, 온라인 계약 말고 실제로 학교 가게 되면 여러분들 매일 아침마다 듣는 게 협박성 경고죠. 엄마가 뭐라고 경고합니까? 야, 너 지금 안 일어나면 학교 지각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게 협박성 경고다. 그러니까 이 충고를 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으면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있는 게 헤드베러고요.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헤드베러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건 헤드베러는 슈드하고 똑같은 뭐기 때문에 조동사기 때문에 먹는 편이 낫다? 헤드베러 잇. 먹지 않는 편이 낫다? 헤드베러 not it. should it, should not it 하는 거하고 똑같은 규칙이란 말이야. Had a better go, had a better not go, had a better see, had a better not see. You had, 그러니까 내가 이강인한테 이렇게 충고하는 거예요. You had better do your homework in time. 이런 식으로. 그쵸? 됐습니까? 예, 그래서, 약간 warning이 담겨 있는, 경고가 담겨 있는 축구할 때 had better 쓴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거, 두 가지 얘기했어요. had better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고, 그 다음에 사용할 때, Had a better to do 절대 안 돼. Had a better to do, had a better not to do 하면 절대로 안 돼. Had a better do, had a better not do야. 알겠습니까? 조동사라고 분명히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콜드가 감기란 뜻도 있죠. 뭐 have a cold, not catch a cold 이렇게 하면 감기에 걸린다 뜻이고요. 그다음에 in that case가 그렇다면 그런 경우에는 이런 뜻이잖아. 그렇죠? 그럼 이거 한 단어로 바꾸면 뭐지? 그래, 뭐, 케바케고 이 음식이야. 그때그때 달라요, 그렇다면,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그렇죠. 이게 방아쇠를 내가 당겼으면 니들이 쏴야 될거 아니야. 됐습니까? 된하고 같은 뜻이죠. 된이 세 가지 뜻이 있죠? 뭐, 그렇다면. 이제 이거 다할 때도 되지 않았냐? 그때. 그런 다음 그럼 그렇다면 이란 뜻일 때뭐된 대신에 또 모두 됐더라 모두 돼요 if so 된이 그때란 뜻일 때는 뭐였어 at that moment 그쵸 그 다음에 그런 다음은 그냥 뭐 딱지 않겠죠 귀에 됐습니까 오케이 okay, 그래서 in that case, then, if so 전부 다 같은 뜻을 전달할 수가 있다 됐습니까? 나 분명히 가르쳐 줬어 분명히 가르쳐 줬다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play tricks고요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라는 말을 붙이고 싶으면 그땐 전치사 on입니다 뭐 don't play tricks on me 이렇게 하면 되겠죠 나한테 장난치지 마 됐습니까? I'm serious 나 심각하니까 don't play tricks on me 그 다음에 뭐 take가 들어가는 여러 수거 중에서 take root, root가 뿌리니까 뿌리를 내리다, 정착하다라는 뜻이고요. 자, 이런 뜻의 단어는 동의어는 여러분 이제 중3이니까 알아둬야 돼요. 같은 뜻의 단어는 뭐가 있다? settle 같은 게 있다. 됐습니까? settle, take root 전부 다 뿌리를 내리다, 정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뭐 세틀이 이런 뜻이면 세틀러는 뭘까?
그래서 정착민이라는 뜻이겠죠. 그럼 settlement는 정착이겠죠. 뭐딱 봐도 명사처럼 생겼잖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어휘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거 했고요. 좀더뭐 하고 있냐? 뭐 신화와 관련된 단어들 나오는 myth, god, goddess, elf, dwarf 이런 것들. 보통 뭐 판타지 노블에 많이 나오는 존재들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이외에도 뭐 페어리 이런 단어도 있죠. 페어리, 요정, 페어리, 엘프, 드워프, 가데스, 갓, 미스 별거 없네요. 옆으로 갑니다. 자, 부사를 만드는 정미어는 기본적으로 뭘 붙이면 된다? ly를 붙이면 된단 말입니다. 크게 ly. 그래서 immediate 어떤, immediate answer. Immediate answer. Give me an immediate answer. 즉각적인 대답. 어떤 시로서 어떤 즉각적인 instant하고 같은 뜻이었죠. 근데 immediately 하면 어찌 즉시 그렇죠. Instantly, promptly, at once 이런 뜻이었죠. 즉시 뭐 현재 시제에서는 right now 같은 뜻이 될수 있고 현재 시제가 아니라면 right now는 안 되겠지만. 그다음 careful, carefully, 뭐 조심스러운, 조심스럽게. 자, 여러분들 시험 문제 형용사 자리에 형용사가 잘 들어 있는지, 부사 자리에 부사가 잘 들어 있는지 이런 것도 신경 써야 돼. 됐습니까? Come here immediately야. Come here immediately야. Immediately 해야 되겠죠. 즉시, 그러니까 그때는 어찌 오라고 한 거니까 부사가 써야 되겠죠. 됐습니까? 하지만 이건 immediately answer는 아니죠. immediate answer 어떤 대답 immediate answer 이런 것들. Look carefully야. Look carefully야. She면 she looks careful 해야 되죠 그때는. 그렇죠? 됐습니까? Look at this carefully야. Look at this carefully야. 그렇죠. 그건 자세하게 보라고 한 거니까. 하지만 그녀가 조심스러워 보인다 할때 she looks careful 해야 되죠. She is careful하고 같은 의미를 전달하는 거니까. 좋습니까? 오케이. She looks love야. She looks lovely야. 그렇죠. 무조건 ly 붙였다고 또 부사인 건 아니죠. 명사에 ly 붙이면 형용사니까 she looks lovely죠. 그렇죠? friendly도 똑같이 ly 붙였지만 형용사죠. 그렇죠? 오케이. 그러니까 이런 어휘적인 지식들이 있어야 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아까 전에 내가, 니들 막 겁막 주잖아. 뭐, 니들 이런 거 외워야 된다. 막 이러면서. 뭐, detonation, upsurge, explode, eruption, 뭐, collapse. 이런 거 외워야 된대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음 플러스 y면, y를 i로 고친 경우 많이 봤죠. 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 뭐 만약에 이런 규칙이 없다 그러면 앵그리에다 ly 붙이면 뭐 앵그리 y가 막두번 이렇게 들어가면 뭐 이게 보기 좋습니까? 이상하잖아. 아닌가? 나만 이상한가? 얘를 이렇게 아 뭐야? 너무 많이 지웠는데. 미세하게 지울 수 있나? 수술 들어갑니다. 아이씨 망했어. 됐습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좀 크게 적을 거야. Busy, busily. 바쁜, 바쁘게. 뭐, angry. 뭐, he said angry야. He said angrily야. Angrily 하겠죠. 그렇죠. 어떤 말 했어? 어찌 말 했어? 화난 말 했어? 화나서 말 했어? 예, 화나서 말 했죠. 화가 나서 말했다. He said angrily. He said angry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뭐 LE로 끝나면 뭐 이렇게 하면 이상하니까 어차피 소리 안 나는 거 이거 뭐하러 놔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오케이. 소리 안 나는 거 없앴어. 그렇죠? 소리 안 나는 거 없앴더니 L이 두번 겹치네. 그렇죠? 그럼 이것도 쓰지 말자.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하기로 하자. Simple, simply, terrible, terribly. 됐습니까? 오케이, simple, 뭐, 단순한, simply, 단순하게, 단지, 뭐, simply는 뭐, 단지, 뭐, 이런 뜻이니까, just하고 같은 뜻이겠죠. 오케이, terrible, terribly, 끔찍한, 끔찍하게.
그 다음에 테이크 들어간 애들 쭉 보여주고 있네요. 뭐 take a walk, so my parents usually take a walk after dinner, take a picture, 뭐 take a photo, 사진 찍는 거죠. Say cheese when you take a picture, take note, 필기하는 거죠. You should listen to what your teacher says and take note. 오케이, 그래서 이 what은 뭐 하는 what이겠어요, 당연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다 이랬죠? 그쵸? 그럼 say는 어떤 형태를 좋아한다 했어? say that 좋아한다 했죠? say to? 물론 그것도 쓰는데. he said that blah blah. that 뒤에 완벽한 문장 온다는 얘기는 say가 무슨 동사라고 방금 얘기한 거야? 타당사라고 얘기했죠? 그쵸? 근데 지금 여기서 end는 접속사니까 여기서 끝났다고 볼 수도 있죠, 문장을 문법적으로. 그럼 지금 목적어가 있어, 없어? 타동사인데. 목적어가 없죠? 그러면 여기 내가 자꾸 뭐라, 뭐, 이 안에 뭐 있단 얘기 자꾸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이 안에 뭐 있다? the thing 들어있다. the thing 여기 넣을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뭐 쓰면 안 된다? 됐으면 안 된다. 됐습니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 기울여 듣고, 뭐 여기 얘는 왜이 꼬라지야? 라고 물으신다면, 얘는 왜이 꼬라지야? 라고 물으신다면 여기에 뭐가 생겼었으니까 you should가 생겼 you should listen to you should take notes 여러분 상대방에게 뭐 하고 있어요? 충고하고 있는 거죠 그쵸? 그쵸? 근데 내가 이제 가끔씩 이렇게 수업하다가 나 이거 분명히 설명했어 막 이런 거 있죠? 나 이거 분명히 설명했다 막 이러면 이제 should 대신에 이걸 should 대신에 이제 뭐 쓰는 거야 내가 should 대신에 뭐 쓰는 느낌으로 바뀌는 거야 내가 분명히 설명했어 막 이러잖아 그렇죠 그러면 should 대신에 should 빼고 뭐 넣는 느낌이야 should 빼고 대신에 뭐 넣는 뭐를 집어넣는 느낌이야 had better를 넣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이거 필기 안 해놓으면 너 나중에 그렇죠 틀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미리 문제를 봤거든 이러면서 내가 문제 시험 문제 봤는데 이런 거 나오더라 필기해놔라 뭐 이런 얘기죠. 아니 분명히 설명했어 막 이러면서. 그래서 충고할 때 should not had better 쓸수 있다는 거, 뭐 take notes 이런 것도 봤습니다. 오케이 그다음에 take place의 뜻을 딱 보자마자 여러분들 아 이거 얘랑 같은 뜻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오케이 일단 자동사야 타동사야 take place는 자동사도 뜻이 벌써 무엇 무엇 이게 개최하다야 개최되다야 왜 개최하다라고 안 써놨을까 개최하다란 뜻이면 무엇 무엇을 개최하다가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아니란 얘기는 무엇 무엇을 이란 말을 가질 수가 없단 얘기고 얘는 그럼 자동사다 타동사다 자동사란 얘기죠 그럼 이거 뭐하고 같은 뜻이에요 가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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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잖아. 뭔데? 뭐예요? 하고 happen하고 같은 뜻이죠. 뭔 일이 생기다. occur, happen, take place. 어떤 일이 발생하다. 그래서 where does the singing contest take place, happen? 뭐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이거 개최하다라는 뜻의 말도 있잖아. 어떤 행사를 열다, 개최하다, 뭐 파티를 개최하다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뭐 have a party, hold a party, throw a party. 그쵸? 근데 내가 이거 개최하다라는 말을 왜 하고 있냐? 무엇을 개최하다인데 이건 타동사인데 얘를 조금 만져주면 개최되다로 쓸수 있지 않나? 개최하다를 조금 어떻게 해주면 개최되다가 되지 않나? 오케이. 그래서 이건 너무 기니까 is로 해서 설명할게요, 그러면. 그쵸? 그럼 뭐로 해도 된다. Where is it held? 해도 되겠죠, 그쵸? 그렇잖아. 지금 무슨 문법 써먹은 거야? 무슨 문법 써먹은 거야? 수동태 써먹은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 어디에서 개최되니 하면 이거 홀드가 개최하다는 타동사인데 타동사인데
입장 바뀐 어떤 식으로 하니까 개최를 하면 개최를 당하느니 되냐 당하는도 있잖아. 그럼 개최를 당하느니 앞에다가 비동사 붙이면 개최된다도 되겠네. 그렇죠? 맞습니까? 오케이. 뭐 그런 것도 쭉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힙합 퀴즈 풀어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2과 단원 문제 완성하시고요. 그다음에 1과 정리하는 문제 조금씩 선생님이 올려놓을 테니까 기한이 늦지 않도록 열심히 풀이하시기 바랍니다. 3세트 문제 푸는 거는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건데 제발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문법 시험이 올라왔다. 1과 문법 시험이 올라왔다. 그러면 수빈아 다짜고짜 시험부터 치면 되지. 그렇게 하지 말라 제발. 제발 꼭 복습 좀 하고 쉬었어. 알겠습니까? 와, 숙제다. 그냥 치고 끝내버리지 말고요. 복습하고 제발 좀 쉬어주세요. 알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해야 될건뭐 2과 다시 한번 그동안 뭐 클래스 카드로 뭐 단어 했던 것들 단어 영역 풀이 이런 거 한번 다시 한번 쓱 보시고요. 별표 표시하면서 뭐 보면 더 좋겠지요. 자율적으로 시키면 절대로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대화 파트 다시 한번 쭉 보시고 뭐 클래스 카드 문장 카드로 대화 파트 본문 파트 다시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그 인터넷에 올라온 숙제 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수고했습니다.